이 모생이 말띠 스무 살 애들이 천방지축이야. 되게 시건방정. 야 아들아 밥 먹고 많이 커야 되겠다 그러신다. 이번에는 네. 2021년도 네. 말띠분들 운세를 한번 볼 건데요. 혹시 선생님 젊은 분들도 점사 보세요? 엊그저께 3명, 2명, 5명까지 왔어요. 어. 20대. 아 진짜요? 중반. 오 그러면은 20살. 이제 19살에서 성인이 됐어요. 이분들 쪽 운세가 어떨지. 아니 너무 어른이라서 네. 보기가 참 힘들어 죽겠네. 그쵸. 그래도 간단하게 한마디만 딱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, 이분들은. 야 아들아 밥 먹고 많이 커야 되겠다 그러신다. 아직은 아니다. 어. 더 커라. 더 커라. 그리고 네. 구설이 왜 그래 많노 그러셔. 구설이 많어. 이 모생이 말띠 스무 살 애들이 천방축축이야. 되게 시건방정. 알아들었습니까? 20세에 이 모생의 말띠. 그래도 생각이 많고 또 군대를 가야 됐지, 대학을 가야 됐지 생각이 참 많아. 대학을 쓰면은 그래도 대학은 다 들어가야 되니까 너무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코로나 위기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. 알겠습니다. 아시겠습니까? 알겠습니다. 스무 살 분들 보고 정신 차리시고 예, 정신, 정신. 두 번째 분들은 이제 32살 분들이요. 이분들은 내보고 새해 인사 잘 받으십시오. 선생님 그러시거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좀 복이 진짜 오는. 예, 예. 32살의 경호성 말띠가 인간적인 분들이 많아요. 그리고 예바르고 번바르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보는 분들이 거의 법에 관련된 분들이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보는 분도 많을 것 같고 왠지 기분이 그래요. 그리고 연예인 중에 32살의 경호성의 말띠 여자분들이 대박이 난다 그래요. 누군지는 모르겠어. 그리고 뭐 대장이나 이런 쪽이 좀 안 좋으니까 요거 건강관리 올해 연도에 잘 하시기를 바라고 음력 7월달 8월달 이쪽에는 내가 되셨으면은 구설이 많고 망신수가 많으니까는 사람 많이 모인 곳에는 좀 피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내 말실수로 인해서 본인이 금전이나 인간으로 내가 피해를 보고 뺏긴다 그래.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어. 구소수 아시겠어요? 예. 그 다음에 44이시죠? 44살의 말띠도 이분도 구설수가 많고 인간 간제가 많아요. 근데 이분들이 사땡이라 해가지고 이분들 올해 연도에 잘 넘어가셔야 돼요. 구설수도 따르겠지만 인간 관제도 따르겠고 여기저기서 같이 뭐 동업을 하자 아니면 또 신장도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이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은 어디를 많이 다니셔야 될 것 같다면 용궁으로 있잖아요. 바다로 좀 많이 다니셔야겠고 홍수매기 이런 것도 좀 하셔야겠어요. 이분들은 좀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많이 좀 힘들실 거예요. 그렇지만은 다 안 좋냐 아니잖아요, 그죠? 좋은 분도 있어요. 좋은 분도 있으니까 대체적으로 그런 분이 있다 이거예요. 좋은 분도 많아요. 사자가 다 똑같을 수도 없잖아요. 안 그래요? 마지막으로 네. 56. 이분은 금전의 재수가 많이 있네요. 금전 재수가 많이 있고 또 호랑이띠를 만나면 횡재를 한다 그러시네. 여자든 남자든 친구든 뭐든 합이 들어온다. 그리고 이 두 분은 되셨으면은 사부라도 뭘 하더라도 꼭 문서를 주고 받아야지만이 둘 사이가 검에 가지 않고 손실이 별로 없다 그러시거든요. 그래서 이분들도 역시 홍수매기 이런 거 좀 하셔서 좋은 눈도 좀 받고 또 이렇게 챙겨 먹고 그래야지 안 그렇겠어요? 예. 이분 어쨌든 간에 홍수매기 자체가 나쁜 거를 걷어내고 그렇죠. 좋아지자는 거기 때문에 애군을 걷어내자는 거죠. 선생님 홍수매기 잘하시죠? 홍수매기 잘합니다. 알겠습니다. 맞게 맞추시면요 네.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